지난해부터 크게 올랐던 사료값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축산업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비 고진으로 소값도 곤두박질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정역 여수 가막만이 여수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 인원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빚집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보육교사 두 명이 20개월 된 김모양을 숟가락과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과거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들이 차례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올랐던 사료값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축산업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의 재료인 곡물과 건초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환율 급등으로 좀처럼 폭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비 부진으로 소값도 곤두박질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김시호 씨. 부쩍 오른 생산비 탓에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1년 사이 배합 사료가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입 건초와 축사 바닥에 까는 깔찌까지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안 오른 것이 없이 싹 올랐죠. 그래서 지금 축산 농가들이 지금 현상규지 여기가 지금 벅찬의 실정이죠. 사료의 원료인 곡물과 건초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곡물 수입지인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사료값은 올해만 세 차례 가격이 올라 두 배 이상 뛰었고 다음 달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경기 침체 속에 소비는 부진해 소값은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마리당 10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도 비상입니다. 곡물값 상승에 생산비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재료를 수급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협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농가 부담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 인상폭을 줄이고 적자를 겨우 면하는 비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값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사료값은 배합사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손익분기점을 제로베이스로 놓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증한 청정해역 여수 가막만이 여수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단속 민원에도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해역 여수 가막만에서 오폐수 불법 방류가 눈에 띄게 심각해진 건 2년 전. 불법 방류된 오폐수 찌꺼기가 끊임없이 쌓이면서 바닷물이 빠진 이곳 해안가는 검게 썩어버렸습니다. 오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민원이 빗발쳤지만 여수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따라 매번 얘기도 똑같습니다. 뭐 법과 원칙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게 진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수시가 오폐수 불법 방류에 손을 놓고 있는 건 관련 부서들이 업무의 한계를 짓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생태과는 하수 처리를 맡은 하수도과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수도과는 단속 권한이 있는 기후생태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하조 관리는 지도 점검을 바로 환경쪽에서 해야 됩니다. 순수 우리가 해서 관이 파손됐다든가 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이러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수질 검사나 환경 단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폐수 불법 방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의 오염 생태계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과 감시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오폐수 불법 방류를 부추기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정한 청정 해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순천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놓고 업체 특혜와 공무원 결탁 의혹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산공원의 실시계획 무효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천 삼산공원 토지주 12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다음 달 25일 결심 공판을 갖고 오는 10월 전으로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이 삼산공원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봉화산 공원에 대해 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수 어린이집 20개월 여아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보육교사 2명이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20개월 김모양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보육교사가 김양을 숟가락과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전남경찰청은 과거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0개월 된 여아가 교사 2명으로부터 20여 분가량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계 담당 여직원의 수억대 횡령 사건이 일어난 목포시 체육회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횡령 여직원과 가족 등을 상대로 횡령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체육 지도자와 직원 급여 등에 대한 문제도 목포시와 협의하는 한편 비상 경영에 따른 자구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도 전남체육회에 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 데 이어 시 보조금의 적법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전직 시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하고 담당자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매입 절차가 공정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공립형 전환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며 최영환 당시 광주광역시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인터넷 은행의 대출 심사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주택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60여 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거치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들이 차례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멀리 나가는 대신 인근 공원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윤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양동이에서 물이 한가득 쏟아지자 신이 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친구들과 징검다리를 건너고 물장구를 치다 보니 찜통 더위도 어느새 잊혀집니다. 누워 있으면서 엄청 물 많이 맞았어요. 너무 재밌어 갖고 다음에 하면 또 하고 싶어요. 미끄럼틀에서 물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을 맞으며 모처럼만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애들도 물놀이 엄청 좋아하는데 뭐 진짜 코로나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고. 오늘 광주 쌍학공원과 상무시민공원을 시작으로 도심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들이 연이어 개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면서 재개장에 대한 반가움도 두 배 더 커졌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민의 숲 물놀이장도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문을 연 야외 물놀이장들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환경생태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바꾸고 친환력본부의 한계팀을 축소한 안으로 수정 발의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학부모 수요 조사를 통해 저녁 7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라는 교육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내 초등학교 한 곳만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서울은 맞벌이 가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정책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끌 100년 기관 KCA 웨이브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50년간 성과를 밑거름으로 방송통신 전파 기금 등 각 분야의 성장을 통해 미래 100년 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미래 비전 선포와 함께 ICT 컨퍼런스와 토크 콘서트, 놀이마당, 어린이 체험 행사 등 창립 50주년 기념 주간 행사도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산에서 캐온 버섯을 먹은 외국인 3명이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영암군 영암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40, 50대 태국인 3명이 산에서 캐온 버섯과 함께 술을 마시다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